자, 다음은 담도결석 빌리아리 트랙스톤입니다. 빌리아리 트랙스톤은 초음파로 확인할 때 담석의 위치, 담석의 개수, 담석의 종류, 담석으로 인한 어떤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 초음파를 상으로 확실히 알아둬야 될 사항들입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여기가 이제 리버가 이렇게 관찰되고 있죠. 간 내부입니다. 간 내부에 확장된 페리페랄 담도가 관찰되고 있어요. 이 말초 담도가 확장된 것을 쭉 연결되어서 가다 보니까 에코제닉한 돌이 두 개가 관찰되고 있고 뒤쪽으로 쇄도가 관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돌로 인해서 담도가 막혀서 확장된 그런 그 담도 확장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쪽은 지금 현재 포타 헤파티스, 즉 간문부에 해당되는 약간 왼쪽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쪽에 이제 담도가 확장된 그런 모습입니다. 간내 담도 결석과 간내 석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간내 담도 결석입니다. 그림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와 같이 쭉 연결되어지는 현상에 있는 결석은 담도 결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간내 석회와인 경우는 이와 같이 연결되지 않고 구석구석, 군데군데, 아니면 단발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고, 그 결석은 간 속에 파묻혀 있는 거기 때문에 담도 확장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담도 결석이라고 하지만은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아주 작은 결석 한개한 개가 잘 낱개로 분리돼서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개가 서로 연결된 모습을 봐서는 이것은 담도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인트라헤파틱 바일 덕트 스톤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포타 헤파티스, 즉 간문부가 연결되고 간문부에서 바로 연결되는 총간관 코몬 헤파틱 덕트입니다. 거기에 발생된 결석이 보이고 있고 그 뒤쪽으로 쉐도우가 관찰되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에 이게 종양이라고 할 적에는 이와 같이 박진 않고 쉐도우가 없죠. 이런 관계를 나타낼 겁니다. 자, 담낭이 보이고 있습니다. 담낭이 상당히 좀 커진 모습이고요. 담낭 벽도 좀 두꺼워진 모습 봐서는 아마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걸로 관찰이 됩니다. 근데 뒤쪽에 후면으로 봤을 적에 이 길다란 투블라 스트럭처가 바로 코먼 바일 덕트가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서 요까지 사이즈를 봤을 적에는 보통 한 1.5cm 이상 되는 크기의 그 총담관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을 확장이 돼서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 분명히 여기에 스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스톤은 그 마진이 결코 매끈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언뜻 알 수가 있겠죠. 아까 담석의 종류를 봤을 때 매끈한 결석과 매끈치 못한 불규칙한 그 거칠거칠한 그 표면이 있는 결석인 경우를 봤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칠은 케이스의 결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석으로 인해서 지금 상부 담도가 확장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이 결석 말고 뒤쪽에도 이와 같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 결석 말고 또 다른 결석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또 결석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아마 좀더잘 관찰하면은 몇 개의 결석이 있으면서 이 결석으로 인해서 담도가 확장이 되고 담낭이 확장된 이런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총담관이 확장돼서 쭉 확장된 그 총담관을 그 추적 검사해봤더니 여기에 결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쉐도우가 나타나는 디스탈 CBD 스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담낭의 크기가 확장이 됐고 총담관을 쭉 검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결석이 보이고 쉐도우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결석의 마진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다발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수 있어요. 그리고 쉐도우가 나타나고, 그리고 요 담관 내부에 총담관 내부에 데브리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결석이 있은 지가 꽤 오래된 그런 케이스의 환자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총담관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커다란 결석인데, 이 결석을 잘 보시면 이중석입니다. 겉에하고 안에하고 이중의 결석이 관찰되고 있어요. 자, 이 결석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경 5cm 크기의 결석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결석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담관 속에 들어있는 이런 절구통의 결석입니다. 후방 전면부에서 후면부까지 약 3분의 2 정도가 관찰되므로 이것은 콜레스테롤 결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담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담낭이죠. 총담관 속에 쭉 연결시키다 보니까 아주 작은 결석이 한 개가 보이고 두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석은 초음파상에서 봤을 때 플로팅한 결석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결석이었어요. 연세가 70, 60에 든 할머니에서 보였었던 그런 케이스의 총담관 결석입니다. 자, 이 그림도 역시 총담관을 연결시켜 가는 과정에 결석이 엔딩 포션에 있는데, 그러면 이 총담관과 이 결석하고 관계가 왜 총담관 속에 이렇게 들어있지 않고 끊겨서 결석이 보이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 결석으로 인해서 이 주변부 총담관 벽에 스웰링이 되고 이데마가 오기 때문에 주변에 조직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은 관계로 꼭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관찰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밑에 후방에 보이는 것은 포탈베인이고, 위쪽 앞쪽에 보이는 것은 총담관입니다. 이 총담관이 늘어져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쪽을 보니까 두 개의 결석이 보여지는 디지털 CBD 스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총담관이 쭉 연결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결석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장된 총담관은 끝까지 추적을 하게 되면은 무언가 obstruction 된 그런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가스와 섀도우는 이것은 바로 듀데날 벌브에 해당되는 그런 그 가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5MHz 바자이날 프로브를 본 총담관 결석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디지털 CBD의 총담관 결석이 관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총담관 결석이 보이면서 상당히 잘 보이죠. 타원형 상태로 약 3분의 2 정도 이상 보이는 걸 봐서는 콜레스테롤에 가까운 결석이다. 사이즈를 봤더니 3cm 정도 되는데요. 그 크기와 모양이 초음파상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이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어커스틱 섀도우도 강하게 잘 관찰되는 걸 봐서는 상당히 스트롱한 그런 케이스의 담석이다. 총담관 결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담낭과 총담관이 한꺼번에 잘 묘출되고, 그리고 총담관 속의 결석이 잘 묘출되는 그런 케이스의 전형적인 그런 그 총담관 결석입니다. 결석의 크기를 봐서 담도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간내 담도는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그 초음파로 본 그 그림의 케이스의 그 총담관 결석입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방금 적출된 그런 케이스의 총담관 결석인데, 아직 씻지 않은 상태라서 주변부에 이렇게 블러드 흔적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총담관 결석이나 간내 결석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은 간내 담도의 확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내 담도의 확장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로사리 패턴으로 연결되는 그 혈관이 매끈한 혈관처럼 보이지 않고 울퉁불퉁한 타입의 이런 그 담도의 확장을 갖다가 관찰될 수가 있죠. 담낭이 보이고 있고요. 담낭이 상당히 많이 커져 있고 디펜던트 포션에 데브리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obstruction 리전이 후방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관찰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총담관을 쭉 타고 추적 검사하다 보니까 디지털 쪽에 이렇게 화살표한 곳이 보이는데 작은 멀티플 결석들이 쭉 늘어나 있는 것을 관찰되고 있어요.
단내 담도가 확장된 모습은 이와 같이 문맥 주변에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문맥과 확장된 담도를 우리는 감별해봐라 하면은 바로 이제 문맥인 경우는 이와 같이 매끈매끈하게 이제 모습이 보여집니다만은 확장된 담도인 경우는 이렇게 매끈하지는 않고 약간 좀 로사리 패턴으로다 울퉁불퉁한 이런 케이스로다 보여지는 것이 이제 확장된 담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담도가 확장이 되면은 주변부에 지나가는 포탈 베인 시스템 과 나란히 이런 맥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해부학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